오늘도 샴푸 만드는 시간이죠. 회충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뻔했어요. 오늘은 이제 회충 만드는 시간이죠. 회충 샴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회충이라고 하면, 좀 선입견이 있죠. 근데 우리 몸에는 회충이 있어야지 건강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회충 말고, 이제 몸에 이로운 어느 정도 이제 알러지를 예방해 줄수 있고, 여러 면역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회충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저번 시간에처럼 이제 만들다가, 때려친 챔프인데, 다시 리메이크 하듯이, 만드는 거죠. 이제 건강이 좋아졌으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회충 챔프는 대충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이 몸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와 동물사, 그 어떤 면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회충이 있으면 약을 무조건 먹어라, 라고 하지만 회충이 있어야지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러지가 생기는 이유는 회충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가볍게 넘어가자면, 이게 사람 몸에, 이렇게 회충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회충이 있으면 회충이 이제 장 같은 곳에 자극을 줘서 알러지가 안 생기게 해준대요. 근데 만약에 회충이 없을 경우에 장이 이제 면역 그 백혈병처럼 자기 몸을 공격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회충하고 원 플러스 원처럼 같이 붙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회충하고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몸에 회충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회충이 없을 경우에 알러지가 생기거나 크런병이라고 있는데, 크런병이라서 장내 세균이 이제 장이 자신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절대로 회충이 있어야지 건강하다고 누가 그런다? 의학 박사가 그런다. 그래서 회충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마운 존재다. 근데 굉장히 이제 먹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회충도 있죠. 그건 잡아야 되고, 그렇죠? 너무 독한 애들은 이제 감기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회충이 나쁜 거가 아닌데 사람이 너무 선입견이 회충이 악이다 생각하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이 가장 좋죠. 저희 인간이, 그렇죠?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아무튼, 그리고, 회충에 대해서 선입견이 너무 많은데, 대충, 그래요. 회충 챔프 디자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어요. 플라스크 아시죠? 이렇게 해서, 네, 플라스크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꽈리 모양이랄까? 이렇게 똥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런 챔프 있죠? 왜 로봇처럼 이렇게 생겨서? 다른 챔프도 이런 챔프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회충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반짝반짝 귀엽게, 너무 징그럽게 말고, 이렇게 귀엽게, 회충, 로봇처럼 생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너무 이제 리얼리티하게 이제 회충 모양으로 이제, 처음에는 딱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너무 징그러우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회충 박사인 거죠. 회충인데 진화를 해서 박사 말도 하면서 이제 공격도 하고 막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챔프가 있긴 있는데 뭐 대충 다 그러죠. 테마가 다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 그쵸? 이렇게 회충 모양, 이렇게 좀 오색 빛깔이 나는, 여기 이제 광채가 나고 이제 회충이지만 멋있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소중한 회충이라 이제 배웠어. 얘가 학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받은 회충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인류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이 있는 지성이 있는 회충인 거죠. 대충 테마 디자인 이렇게 생겼다. 대충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공격이죠. 공격하고 이제 방어 뭐 그런 게 중요하죠. 얘는 탱커 형태의
마법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마법 계통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님이 정하시면 되겠죠. 마법 탱커 형태인데 마법 계열 같이 보이지만 마법 계열은 아니고 저는 마법 계열 거의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법 계열은 아닌데 비스무리하다 느낌이 탱커인데 그쵸? 그러니까 공격이 빠르진 않겠죠. 특수한 장기가 있어서 이제 회충 챔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미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하다 만들다 이제 때려쳤던 챔프라서 그 재미없으니까 때려쳤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적군이 있어요. 그러면 아군도 있고. 그럼 회충 챔프가 아군한테 이렇게 있으면 3cm라고 했죠? 3cm 주변에 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군 근처에 있으면 아군의 에너지를 0.1% 정도 지속적으로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얘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에너지가 빨려. 얘한테. 그럼 뭔 소리냐면 얘가 에너지를 계속 흡수한다는 소리죠? 흡수. 주변에만 있으면 흡수해. 무조건. 아군이랑 적군 상관없어. 얘가 이 기본 능력이에요. 스킬이죠. 그래서 이제 미니언이나 적군은 1%의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리고 얘 당연히 에너지를 채우겠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미니언 근처에 가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무가 막 울잖아요. 아무무가 울면 주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파장이 아니라 이렇게 울음이 나면서 에너지가 달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좀 틀린 거는 또 베꼈다고 하면 안 되겠죠? 틀린 거는 아군한테도 에너지를 빼앗아 먹고 적군한테도 빼앗아 먹고 이거는 기본 스킬이라서 24시간 하는 것처럼 뭐 마나가 달거나 시간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발동돼 있어. 다르죠?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무처럼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무무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뿐이니까, 아무에서 베낀 거 아니니까.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촉수가 주변에 있으면 탁탁탁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 번씩 탁탁탁 나가서, 그렇다고 촉수가 나갈 때마다 빼앗는 건 아니고 그냥 애니메이션은 촉수가 나가는 것처럼 주변에 있으면, 왜 플라즈마 있잖아요. 플라즈마 이렇게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가면 이렇게 촉수가 탁탁 자동으로 나와서 달라붙게 되면서 얘가 1%씩 에너지를 먹는 거죠. 근데 아군은 뭐죠? 아군은 0.1%. 그러니까 아군한테는 좋은 회충이야. 근데 적군한테는 나쁜 회충인 거죠. 회충이니까 얘가 지식인이잖아. 지식인, 배운 애야. 그래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줄 아는 거지. 그래서 공격할 애를 아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가면 3cm 안에 들면 뭐 계속 빼앗아 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막 뭉쳐 있을 경우에 얘랑 같이 있으면 엄청나겠죠?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1%에 3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3% 먹는 거지. 3% 먹고 뭐 이렇게 주변에 있을수록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5명이면 5% 먹겠죠? 1%씩 먹으니까. 탱커인데 잘 죽지도 않을 거고 아주 징그러운 챔프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만들지만, 빼앗아 먹는 거는, 아군 같은 경우에는, 주변 3cm 안에 들어오면,
제가 기력과 만화를 조금 올려줘요, 조금. 한0.5% 정도 올려줄까요? 0.5% 정도 기력과 만화를 올려줘요. 왜? 에너지를 뺏어 먹었으니까 보상을 해야지, 그쵸? 보상, 그니까 좋아지는 거야. 에너지를 0.1% 빼앗는 대신, 이거를 이제 계속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영구히, 올려줄까요? 영구히. 또, 특이해 해지. 영구히 올려줘. 영구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0.5%씩. 이제, 계속 이제 1초마다 0.5% 올려주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 주기도 한, 2분?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2분, 3분.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시간이 이제 축적되는 거지. 그래서 됐을 경우에 이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면 또 개발자가 싫어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도 이제 여러 분이시죠? 일단 디테일하는 게 좋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군한테는 이제 머리 카운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까지 카운터가 있다.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가면, 이 카운터가 이제 2분이 지나면 5가 되는데, 2가 되면 5%, 0.5% 기력과 만화를 영구히 상승. 그 판에서 영구히 상승시켜주는 거죠. 한번, 근처에 있을 경우에 1%씩, 0.1%씩 빼앗으면서 이걸 상상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안 넣었었는데, 디테일한 게 가능하다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회충의 좋은 점, 그쵸? 이점을 살려주면서, 이 아군의 이제, 기력과 만화를 향상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향상시켜주는 거죠. 근처에 가면, 축소 이렇게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아군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회충이. 적군은 이제, 뭘까요? 1%씩 만화랑 기력을 빼앗아요. 1%. 아까는 0.5% 이제 기력과 그걸 향상시켜 주잖아요. 1%씩 빼앗아. 근데 이거는 또 이제 영구히 빼앗으면 또 X죠. 너무 이제 저질 챔프가 되니까 영구히 빼앗지는 않고 이제, 그냥 빼앗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기력과 만화를, 예를 들어서 10초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력과 만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빼앗기면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쓰다 보면 짜증나겠죠. 주변에 붙어 있으면 만화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밖에 없었어. 막 공격하다 보면 적군과 아군이 뒤엉키다 보면 이제 만화나 기력이 와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주변에서 1%를 뺏어 먹었어. 엄청나겠죠. 막타를 쳐야 되는데 얘가 훅 뺏어 먹어서 막타를 못 치게 되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에너지도 빨리고 기력도 빨리고, 그렇죠? 내가 가만두겠어요. 다른 짓도 할거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군은 이렇게, 적군은 해악을 끼치는.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제 Q 스킬. 이제 적군한테 매달리는 스킬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 매달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달리면 되겠네요.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매달려 있게 되고 또 이제 워익처럼 매달리면 때리게 만든다? 아니에요. 이거는 매달리면 못 때려요. 무조건 매달려 있을 때 때릴 수 없어. 저는 언제나 착하게 챔프. 아, 유저 편이야. 유저를 위해서 만들어. 못 때려. 못 때리는데 이제 공격이고, 이제 나올 때 맞을 수 있겠죠? 나올 때 여기 있으면 또 때리면 되지, 그때. 그쵸? 그래서 매달릴 동안, 에너지를 빠는 거죠. 에너지를 빨아먹어. 그래서 에너지를 빨아먹어서, 이것도 뭐, 적으니까, 얘가 이제 탱커니까 그렇게 많이 빨아먹으면 안 되겠죠? 한1.5% 정도 빨아먹을까요? 1.5%. 좋았어.
1.5% 생각보다 많죠? 1.5%. 그래서 더 공격력 강한 챔프 많잖아요. 1.5%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제 탱커라고 해서 많을 수 있다 하면 더 줄이면 되는데, 2%도 상관없다. 영자님이, 아, 난 후에 2% 줄게. 그러면 2%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덤벼들어서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복될 경우, 이제 겹칠 경우, 여러 번 이제 중복될 경우, 어떻게 되냐? 예전에도 저는 이런 챔프 만들었었는데, 적구, 네, 이제 달라붙는 횟수에 따라, 한번 달라붙으면 회충이 이렇게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적군 하나, 적군의 회충이 하나 생겨요. 때릴 수 없어요.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아군의 하나. 그래서 얘는 방어 목적이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미니언처럼 하나가 방어해줘. 그러니까 딱 맞으면 얘가 앞에 있으면 맞고 뒤에 있으면 얘가 대충 맞겠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게 방어 목적이고 얘는 계속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 얘가 계속 주변에 있거나 그러니까 3cm 안에 들어 있거나 얘를 계속 Q로 때리면 Q로 달라붙어서 때리면 얘가 하나씩 불어나요. 하나씩. 뭐세 개로 했어요. 세 개. 총세 개. 세번 달라붙거나 이제 주변에 있을 경우에 한 20초나 10초 정도 주변에 있을 경우에 3cm 안에, 그쵸? 3cm 안에 주변에 있을 경우에 이제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그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지? 이제 다세 개가 되잖아요. 세 개가 되면 이제 단계가 또 올라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 거랑 중복되기도 하죠. 뭐 중복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그래서 적의 에너지를 1%씩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격할 때 이제 주변에 있을 경우에 3cm 안에 1%씩 얘를 에너지를 뺏어먹는 거예요. 이 주변에 계속 있어. 계속 존재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거슬리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애가 얘를 때릴 동안 때리거나 근접했을 경우에 이제 근접하면 이렇게 원을 생기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감염되면 원이 생기게 되면 1%씩 추가로 이제 데미지를 먹는 거죠. 그리고 뭐 얘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네 번째 공격이 들어가면 이제 4단계는 똑같아요. 뭐 별다른 거 없고 뭐 여기서 1번 계속 공격할 거니까 그렇다고 뭐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뭐2% 살면 너무 사기죠. 예, 탱커인데 최대한 배려해 줘야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너무 이제 막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씩 4단계가 되고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5단계가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2%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싹 사라지는 거죠. 디테일하고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변에서 세 개가 생긴다. 그리고
3단계가 3번을 때리면 3번 Q를 때리면 3개가 생기고 그쵸? 주변에 있는 애가 가까이 가면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 3단계부터 그러면 4단계, 5단계는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 급속하게 2%가 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쭉 거머리처럼 쭉 달라붙어서 빨아먹어서 확 나가면서 펑 터지거나 뭐 이렇게 없어지면서 이제 2%가 급속하게 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뭐 그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러죠. 얘가 때릴 때또 데미지가 있잖아. 달라붙을 때 데미지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그러죠. 달라붙게 되고 얘는 공격을 못 받잖아, 안 받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딱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또 느려지게 하면 되겠네요. 딱 달라붙은 경우에 느려지게 이동력이 느려지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동력이 느려지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걸다 넣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넣은 거죠. 그리고 얘는 3번 달라붙을 경우에 3개가 생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생기고 4단계가 되면 바로 3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질 경우에도 3개는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단계가 되면 얘가 사라진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Q가 디테일하지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제 복잡하죠? 복잡한데 했어요. 그리고 W 언제나 생각이 안 되면 다시 보면 되겠죠. 다시 또 이제 반복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이 5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R 형태예요. R 형태. 야소의 바람의 장막하고 거의 똑같아요. 물리 공격이나 야소와 바람은 틀린 거는 물리 공격을 안 받아. 원거리 공격만 막잖아요. 근데 얘는 물리 공격도 안 받아. 그 대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 근처에 이렇게 조그만 원이 생겨. 이렇게 큰 원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했는데 이 안에 1cm 정도의 이제 요 동그라미가 생겨요. Q를 누르면. 그러면 순간에 여기 막이 확 펴져요. 그러면서 이 막에 있는 거는 다 보호해요. 적군이 있으면 적군도 보호해. 어떤 물리 공격도 안 받아요. 그 어떤 공격도. 야소랑 비슷하죠? 궁을 써도 안 맞아요. 신자는 궁도 안 맞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군이 만약에 어떻게 했냐면 회충 챔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로봇 형태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이 그러면 여기 이렇게 걸치면 돼요. 근데 거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테두리 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붙어 있을 경우에 그쵸? 만적 아군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아군을 지키는데 얘는 100% 자기 몸을 지키고 이제 아군까지 지킬 경우에 그쵸? 아군이 얘를 이용할 거 아니야, 그쵸? 회충 챔프를 이제 달라붙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때도 그쵸?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가 뭐냐면 도망칠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해. 이걸 펼치면서 이동을 가능해요. 그래서 야소랑 좀 다르죠? 그래서 원 2초간 쓸수 있어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 생각만 해도 이거는 사기야. 그쵸? 사기야. 왜냐면 궁을 딱 날렸어. 근데 이걸 딱 펼쳐. 그러면 절대로 안 맞지. 이게 뭐냐면 회충 보호막이에요. 회충 보호막. 이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장애를 한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제 장에 위산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위산을 이제 회충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보호막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철도 녹이는 위액이 이걸 못 녹여. 그렇죠? 그런 보호막이야. 어떤 물리 공격도 통하지 않아.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100% 살아요. 거의. 그쵸?
그런 보호막인 거죠. 그래서 외충의 보호막. 간단하죠? 그래서 너무 징그럽게 이렇게 막 구멍 나서 이렇게 살덩어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면 너무 징그러워. 사람들이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그 뭐지? 그런 광선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보호막 느낌. 광채가 이렇게 확 나면서 동그랗게 해주는 그런 보호막. 시드 형태. 시드가 CRC잖아요. 시드 형태로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 개발자가 안 되겠어. 이거는 좀 구리게 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지같이 하잖아요. 또 이제 살덩어리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해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W 스킬은 이제 완성이 됐죠? 이게 W 스킬이에요. 이제 E 스킬. 다리를 뻗으면 제가 딴 거랑 헷갈려서 왜 이제 공포 영화 보면 회충 뭐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막 살덩어리에 가시가 막 나오고 막 이걸로 막 여기 구멍이 났고 징그러운 거가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건데 이렇게 징그럽게 표현하면 안될것 같아요. 방금 생각했는데 안될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긴 꼬불꼬불한 이렇게 촉수가 있어요. 이렇게 촉수가 스플링처럼 띠용 나가는 거죠. 심지어 끝에 방울을 이렇게 달까요? 방울 귀엽게 방울까지 달았어요. 너무 징그러우면 싫으니까, 그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귀엽게 여기 반짝반짝하게 광채도 주고, 이렇게 귀엽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쵸? 이렇게 광채가 난다 하는 거죠. 이제 이거 광채 나는 거 빼고 일단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촉수가 나가요. 촉수가 나가면 여기에 걸리면 이제 빼앗기는 거죠. 에너지. 에너지와 이거는 이제 조금 강해야 되니까 2% 걸리면 2%. 그리고 상대가 강할수록 2%가 많죠. 에너지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서 400의 에너지가 있는 샘프가 있으면 400이 2%인 거예요. 그리고 2%를 흡수하겠죠?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탱커한테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촉수가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촉수를 내미는 샘프가 있죠? 촉수를 내미는 샘프가 있는데 이 촉수는 좀 다르게, 뭐에 부딪혀도 관통해요. 관통화해서 이렇게 다 훑어서 오는 거죠. 슉 그래서 훑어서 오는데 여기 있는 걸다 훑어요. 뭔 소리냐면 얘한테 2%, 얘한테 2%, 얘한테 2%, 얘한테 2%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면서 훑어서 오는 거죠. 알기 쉽게. 그래서 합이 1, 2, 3, 4. 아하, 4, 6, 6, 8이죠. 8%를 먹었네요. 그렇죠? 8%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그왜 오징어 챔프 있잖아요. 걔랑 비슷하죠. 오징어 문어죠. 문어 다리. 근데 좀 틀린 게 뭐냐면 관통한다. 관통하고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다르고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상대편의 마나나 기력을 마찬가지로 흡수해요. 그리고 뭐지? 그리고 상대편이 궁을 쓰거나, 그쵸?
발동을 하면 발동을 먹어버려. 만약에 센 발동이 있거나 센 궁이 있으면 공격력이 높잖아요. 높은 만큼 많이 흡수해요. 이거 특이한 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인데 뭐 궁이 막 100으로 충전하고 있어. 그러면 100을 얘가 다 가져가는 거야. 공격력이 상승되는 거야. 알기 쉽게 100이라는 공격력을 얘가 다 처먹는 거죠. 그 순간에 이게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럼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요. 아무무가 우와악 하고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촉수를 내밀어서 확 하면 아무무 그냥 빈털털이 되고 얘가 웅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를 먹어서 이제 강력 상태, 그렇죠? 날뛰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챔프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뭐 하고 있는 챔프, 서 있으면서 발동하거나 뭐 달려오거나 상관없어. 달려오는 애도 촉수 내밀어서 빨아먹을 수 있어. 누가 있을까? 달려오는 애가. 말이 달려오죠. 말 챔프, 그쵸? 말 챔프가 달려오고, 그 다음에 뭐 달려오는 애다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온, 사이온도 달려올 수 있죠. 달려오면 달려온 동시에 촉수를 휘영 뽑아서 정면에서 맞으면 촉수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막기 쉽겠죠. 걸리면 서 있게 돼. 그냥 서 있으면서 걸어가야 돼. 그냥 걸어가면서 이건 다 빨려서 얘한테 다 들어가 있고. 좀 다르죠, 많이. 예전 전제 챔프는 다 비슷해요. 그지 같아 아주. 상대편한테 그지 같아요. 아군한테는 아주 좋고. 이렇게 해서 빨아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군이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식 레시피가 달라져요. 그쵸? 빨아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뺏어 먹는다. 이게 이 스킬이에요. 원거리, 원거리가 중요하죠. 흡수. 이게 이 스킬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R 스킬, 마무리죠. 기본 공격과 마무리가 남았네요. 이제 잠시 멈춰놓고. 이제 R 공격이 남았는데, R 공격은 언제나 똑같아요. 뭐, 제 챔프는 다 이렇게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 공격이 많죠. R. R 스킬은 이제, 이렇게 할까요? 제가 뭘 생각하냐면, 이제 공격을 R을 쓸때 이제 챔프가 이동하면서 할까 아니면 그냥 멈춰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동하면서 하는 게더 박진감이 넘칠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언제나 그렇듯이 서 있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이렇게 챔프가 있으면 R을 누르면 이렇게 회충이 이렇게 해서 뭐 회충이 사방으로 확 나가요. 팡팡팡 튀겨서 나가. 그리고 알도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회충은 이렇게 분산해서 나가는데, 적 챔프에 꽂혀요. 이렇게 팍 꽂히고, 감염. 감염. 그래서 머리 위에 이렇게 회충 모양, 감염되는 모양이 뜨게 되고, R 같은 경우에 밟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트랩이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회충 R은 안 보이고, 이 박히는 거는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니까 랜덤하게 나가겠죠.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안 맞을 수 있는데 랜덤하게 팍팍 뿌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관통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관통하지 않고 미니언이 만약에 앞에 있으면 미니언이 대신 맞겠죠?
저는 대체적으로 관통하게 만드는 거를 많이 맞는데, 이거 관통을 안 하고, 그쵸? 관통을 안 해요. 만약에 벽이 있어, 그게 포탑이 있어, 그럼 포탑에 관통하지 않아요. 포탑 뒤에 서 있으면 되겠죠? 굉장하죠? 이런 챔프가 없죠? 관통 안 하는 챔프. 그래서 뭔가 앞에 있으면, 관통하지 않아요. 그 대신 이제 알이 있지. 알이 투명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한 10초 정도 알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걸 하면 또 이제 보이겠죠. 근데 이제 팀워크 다르게 이제 팀원은 하나씩 까잖아, 이렇게 크게.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씩 여러 개를 이렇게 까니까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뿌리면 대충 맞는다. 뭐그 정도. 이제 일단 맞게 되면 R스킬이니까, 그쵸? 아군은 0.1%의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감염되면. 이거에 맞으면. 아까 이렇게 머리 위에 회충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발동되면 0.1%씩 이제, 아이고, 0.1%씩 회충에 의해서 에너지가 뺏기게 돼요. 그 대신 뭐라고 했죠? 어디갔어? 기본 공격력이 무려 10%가 향상돼요, 아군은. 제가 뭐라고 했죠? 회충은 몸에 아주 좋은 거다, 그쵸? 유익한 거다, 그쵸? 우리 인간과 회충은 뛰면 뛸수 없는 존재죠? 회충 굉장히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의 공격력을 향상시켜주고, 기력이 아니라 공격력을 향상시켜주고, 기력은 1% 정도 올려주고, 그다음에 마나도 1%씩 올려주고, 맞네. 이걸 40초간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제 감염되면, 그러니까 막 알과 촉수가 막 주변에 튀는데 그걸 막게 되는 거죠, 아군도. 그러니까 한두 개가 튀는 게 아니겠죠. 한 20개 정도 튀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막겠죠, 주변에 아무나, 아무 대상이나 이렇게 되고.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몬스터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몬스터도 똑같이 감염돼요. 근데 몬스터는 이제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적에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40초간 0.1%씩 계속 빼앗아요. 근데 이제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1% 정도 에너지를 채워줘요. 딱 사라질 때, 40초 후에. 그러니까 40초 동안 1%씩 계속 까이는 거지. 그쵸? 초단위로 이제 에너지가 빨리면서, 그쵸? 0.1%인지 에너지가 거의 없을 때는 이것도 살인적이죠? 살인적이야. 근데 1%가 차. 견디면, 그쵸? 견디면 1%가 찬다. 그리고 딴걸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그리고 적군에게는 1%씩 40초간
빼앗아요, 에너지를. 다르죠? 0.1% 아군한테 빼앗고, 적군은 1%씩 40초간 빼앗으면, 뭐, 죽으라는 거죠? 뭐, 이거 탱커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거는 나중에 조절하면 되겠죠? 근데, 일단 디테일하게, 디자인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군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챔프지만 적군한테는 살인적인 챔프죠. 그래서 40초간 에너지가 쭉쭉쭉쭉 빨리게 됐죠. 그런 챔프예요. 1%라고 해야겠네요. 너무 1%도 크죠? 5%라고 했는데, 1%씩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40초를 빼니까, 그쵸? 이건 너무 이제 너무 지나치면 안될것 같아요. 5%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5%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나치면 안될것 같아요. 1%를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죽으면 이 적군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회충이 생기게 되면 되겠죠? 회충이 생겨요. 이렇게 죽은 시체에서 회충이 나와. 그래서 그 회충 챔프 옆에 이렇게 붙게 돼요. 그래서 5명이 죽었다. 그러면 5마리가 이렇게 생기겠죠? 어떻게 생긴다? 영구히 죽을 때까지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 챔프 그런 챔프 있죠? 그래서 계속 얘네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싸워요.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펫처럼. 5마리의 회충. 그쵸? 그래서 이제, 레벨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레벨링해서 이제, 5단계까지. 5단계까지 하면 이제, 슈퍼 미니언처럼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얘 끌고 다니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회충 챔프 애들은 이제 옷을 벗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눈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5마리가 빨주노초 파란 보 이렇게 색깔이 틀려. 그래서 얘는 불을 쏘고 얘는 바람을 하고 얘는 창을 던지고 얘는 격투가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5마리가 세트예요. 세트로 있어서 공격 틀려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제 죽었는데 생기면 어떤 애 격투만 해서 주변에 가서 격투를 해서 이제 킬을 하면 이제 얘가 크는 거야. 그러면 5단계까지 크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크고 5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요. 너무 크면 이제 안 되겠죠? 저거 제 마음엔 계속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5단계까지만, 그쵸? 키를 낼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키를 낼 동안. 그러니까 얘가 회충 챔프가 키를 내던지 계속 안 죽고, 아니면 그렇게. 그러면 얘, 살아있는 애들이 한 명씩, 단계를,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명이 있는데 키를 냈어. 그러면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네네, 안 죽고 버티겠죠? 슈퍼 미니언처럼, 그쵸? 회충이 가장 강력한 점이 이제 알 까는 거잖아요. 그쵸? 새끼를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알 스킬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기본 스킬만 남았죠? 저는 이제, 기본 공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공격보다, 기본 공격이 가장 어려워. 느끼 있는 거는 그래요. 일단, 여기서 끊고. 기본 공격은 이제, 먹을 건 던지는 거예요. 회충의, 특징이 뭐예요? 회충의 특징은 이제 먹을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된 고기 이렇게 해서 날파리가 이렇게 다니는 오염된 고기, 위생적이지 않은, 그리고 오염된 상추,
상추 이렇게 던져요. 상추랑 고기를 던지는데 이거를 밟거나 지나가게 되면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점도 있고 하여튼 감염돼요. 무조건 밟으면 감염되고 먹으려면 10초 동안 여기 서 있어야 돼. 10%가 아니라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0초를 서 있으면 적군도 먹을 수 있어요. 아군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에너지가 1% 차요. 그리고 계속 고기를 던지겠죠? 고기를 이제 주변에 깔아놓겠지, 이렇게. 그럼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지나가면 이제 감염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던지고면 맞고. 이런 생각. 그리고 탱커니까 원거리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원거리 공격도 가능하죠, 얘는?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던져. 던지면 맞고, 데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먹으면 1% 차고. 그러니까 계속 던져야겠죠? 계속 차니까, 근데, 근데 먹으면 감염된다고 했죠? 이 부분이 어려운데, 일단 먹으면 이제 맞는 거야. 아, 그렇게 설명을 안 했네요. 딱 맞고 서 있어야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10초. 10초 후에 사라져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에 먹고 뒤로 물러나서 다시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없어져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공격을 할때 그러잖아요. 맞고 서 있지 않잖아요. 그쵸? 맞고 서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드물죠? 그래서 맞고서 뒤로 뺐다가 왔다가 뒤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맞고서 바로 뺄 경우에 이거는 사라져요. 다시 가서 서 있으면 못 먹게 되는 거죠. 10초. 10초란 그 10초 단위가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맞고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먹을 수 있어. 이제 그죠? 그러니까 못 먹는다. 못 먹는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고기를 던지는데 상추랑 고기를 던지는데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감염만 되는 거죠. 감염만 되는데 먹을 수는 있는데 서 있어야지 먹는다. 그렇죠? 딱서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맞고서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같이 붙어 있을 때는 되겠죠? 막 앞에 계속 서 있을 경우에.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는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1%씩 차겠죠? 이거는 적군이나 아군이나 똑같아요. 근데 무서운 점이 뭐냐면 감염된다는 거예요. 감염. 감염돼서 감염돼서 어떻게 될까요? 1%씩 잃어버려요. 근데 지금 던져서 고기를 먹으면 1%씩 찬다고 했죠? 근데 또그 알이 나오면 1%가 또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1 빼기 1은 0이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니다. 던졌을 때 맞는 거 계산했죠? 던졌을 때 맞는 거. 0.5% 정도 다 데미지가 있다면 약간 더 때리는 게더 세죠? 그리고 주워 먹기 힘드니까. 그쵸? 주워 먹기 힘드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이게 나올 때 이제 알이 부화해서 감염이 되니까 부화해서 나올 때, 1.4%? 아, 2%로 하죠, 그냥. 2% 정도 에너지가 단다 하면 되겠네요. 복잡하게 이제 0. 몇 퍼센트까지 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던져. 가까이 던지겠죠? 확 던지면 철푸덕 맞아. 고기를 맞으면 감염. 감염. 아니면 여기 고기가 있어. 그러면 또 지나가면 감염. 그렇죠?
맞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먹어요. 데미지를 먹어. 그리고 감염이 돼. 이해가죠? 만약 먹으려면 서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죠? 1% 에너지가 차요. 급격하게. 급격하게 차고 그 대신 이제 알이 부화하면 또2% 에너지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죠. 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순간을 살수 있지만 그쵸? 순간을 살기 위해서 먹지만 에너지가 달겠죠. 근데 역시 아군한테는 이 고기를 먹으면 에너지가 차게 하면 되겠죠. 에너지가 1% 차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0.5%밖에 안다는 거지. 알로 부화했을 때 똑같은 경우죠. 근데 얘한테는 2%를 뺏어 먹고 아군한테는 0.5% 정도 에너지를 뺏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뺏어 먹는 거죠. 그리고 중복 감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감염이 되면 이제 알이 5개가 나와. 그러면 5%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2%로 빼앗겼다고 하니까 5 곱하기 10, 10%가 빼앗기겠네요. 그쵸? 10% 맞네요, 생각보다. 2%씩이니까. 중복해서 맞을 경우,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미니언이 있어요. 적군 미니언한테 고기를 막 던져. 얘도 먹, 너도 먹고, 너도 먹고, 어? 배추랑, 상추랑 고기를 막 던져서 맞으면 얘네들이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맞아서 죽거나 뭐, 감염돼서 죽거나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비 형태로 이렇게 회충에 노출돼서, 회충에 감염이 돼서 에너지의 10% 정도에 10% 남고 이제 좀비 형태로 이제 되고 이제 꼬랑지가 이렇게 생겨서 좀비 형태로 돼서 아군 미니언이 돼요. 그래서 적군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좀 강력하게, 약간 강력하게 1% 정도 공격력이 향상돼서 이제 되는 거죠. 이거 적군을 이제 미니언은 먹을 수 없어요. 또 미니언까지 그 고기를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데미지만 먹는 거죠. 그래서 얘를 죽일 수 있죠. 왜냐면 얘가 이제 서봇을 돌거나 탱커니까 아니면 정글 돌거나 아니면 탑에서 돌거나 해도 미니언을 때려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미니언까지 고기를 처먹고 있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미니언은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오직 적 챔프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대충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고기를 던져 상추나 고기를 던지면 맞아 맞는 것과 동시에 데미지를 먹어 뭐 탱커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한번 맞을 때마다 감염이 되고 그쵸? 5번 감염되는 중복 감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시간이 딜레이 되면 이게 알이 나오면서 한 알당 2% 정도 에너지를 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 2%씩 많은 데서 2%씩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빠지게 되고 또 뭐였죠? 이거를 이제 막고서 가만히 서 있을 경우에 그렇죠? 보상으로 1% 정도의 에너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계속 붙어서 때릴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달진 않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고기를 얻어터져서 막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원거리 공격인데 근거리나 같이 비슷하니까 미니언이 있고 챔프가 이렇게 있으면 미니언에 탁 쳐서 맞는 게 아니라 챔프가 바로 옆에 있으면 딱 맞아서 탁 맞는다. 튕겨서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맞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탁 튀어서 탁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 거 아니고, 왜 이렇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미니언 바로 뒤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맞는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된다. 그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기를 던지고 이제 그거 하니까 아군이 이걸 먹었을 경우에 에너지가 차게 되는 거죠. 급격하게 차는데 역시 딱 그거를 이제 갔을 때는 0.5% 정도 잃어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10초간 먹고 있으면 그쵸? 에너지가 찬다. 그쵸?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미니언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걸로 쳐서 죽으면 이제 좀비처럼 이제 이렇게 생겨서 미니언이 이제 기생충 감염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 챔프가 너무 구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너무 그렇잖아요. 비호감이잖아요. 비호감이고 디테일한 면이 너무 이렇게 보통 챔프하고 많이 다르고 공격 자체가 이제 저질스럽고 약간 이렇게 회결적이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만들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아픈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만들다 때려쳤어요. 그 사람들이 회충을 좋아하지 않을까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쵸? 저도 역시 회충에 대한 비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충에 대한 인식 이 좋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 공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달라붙고 뭐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뭐 훑고 감염시키고 뭐 이런 거가 이제 기존에 그런 것과 매우 다르죠. 그래서 이제 호감도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그런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만들다 때려쳤어요. 근데 언제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회충이라는 새로운 챔프죠. 그래서 새로운 획기적인 챔프죠. 자연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자연에 이제 거부하지 않는 인간, 그쵸? 회충이 없으면 인간도 죽죠. 알러지에 걸려서 죽고, 땅콩 알러지, 무슨 알러지? 알러지 감염돼서 꽃가루 알러지에도 걸리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자연을 거슬리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고, 회충 챔프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빠뜨릴 뻔한 게또 있었네요. 쓸데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빠뜨릴 뻔 했는데, 성장해요. 성장. 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몸집이 커지는 건 아니고, 이제 플라스크 안에서 커지게 하면 되겠네요. 처음엔 이렇게 작은 플라스크 안에 이렇게 조그만 회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단계 5단계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6레벨 찍고 6레벨 찍으면 1단계야. 그러면 1단계면 이렇게 조금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 5단계, 6단계 되면 조금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5단계 되면 이렇게 꽉 차게 사람 모양처럼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마뱀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던지 해서 그러니까 처음하고 완전히 다르긴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유동적으로 귀엽게 울랄랄라 하는 거 있잖아요. 짱구는 못 말려 해서 짱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확 움직이기도 하고 한번 뱅글을 돌기도 하고 그쵸? 이제 이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5단계 되면 움직임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한번 회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이제 한 번씩 회전하고 돌면서 이제 강력해졌음을 보여주고
성장해 갈수록 기본 공격과 여러 가지가 이제 더 부가적으로 1%씩 더 이제 세지게 하면 되겠죠. 이제 개발자님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방어 목적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세지 할 생각은 없지만 이제 성장한다. 그쵸? 재미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 재미없잖아요. 계속 이제 변수가 발생해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주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지 이제 재밌으니까. 대충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챔프는 언제나 그렇듯이 별난 챔프, 회충 챔프를 만들어 봤고 재밌었길 바라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라인을 정할 건데 스토리 라인은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달팽이 챔프나 뭐 그런 거하고 친구 사이나 뭐 적군하군 뭐 그런 사이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라인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서 개발자님께서 넣으시는 거죠. 스토리 라인 같은 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백을 많이 넣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스토리 라인 같은 거는 이제 좀 자신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좀 제가 이제 하려고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만은 그좀 영자의 영역으로, 그쵸?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쪽에 속하고 스토리 라인은 영자님께서 이제 짜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전 이제 공백인데 약간 비스무리한 기본은 어디서 어디서 이렇게 대충.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생각보다 역시 건강해져서 그런지 잘 나왔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충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고 거부스럽고 징그럽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회충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하네요. 저희가 회충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회충은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진짜 회충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안 좋아요. 그렇지만 회충은 좋은 것이다. 아무튼 그러네요. 배운 사람이 다르죠? 아무튼 그러네요. 기생충이 회충이죠? 감사합니다.